자, 정보통신망의 개요. 자, 1번. 자, 정보통신 시스템을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분리할 수 있다. 다음 중 데이터 전송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미지화 시켜보면은, 자,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 그러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해선 종단 장치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해선 종단 장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호스트 컴퓨터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CCU가 있겠다. 통신 제어 장치. 그러면은 여기는 TCU,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 데이터 통신, 전에는 데이터 통신이라 그랬어요. 데이터 통신이 정보 통신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터미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게 호스트야. 이게 이제 터미널이야. 이러면은 망이 필요 없겠지.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바로 내가 여기다 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어디에 가 있어? 이게 부산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부산에 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손만 쭉 연결해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는 없을 거야. 이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해선 종단 장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요게 이제 해선을 종단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집에 KT나 SKT 애들이 모뎀을 갖다 줘. 뭐 모뎀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주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재산이야. 그래서 이름이 여기까지가 해선이에요 하는 종단장치야. 종단장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IP를 보든 뭐를 보든 보는 거란 말이야. 일종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모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DSU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시스템은 자, 데이터 전송계가 있을 거고, 이건 뭐야? 이거는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거지, 처리하는 게 있을 거야, 그지? 여기를 경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송계, 여기서부터는 처리계, 이렇게. 그러면은 자, 전송계는요 또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 전송계는 자, 여러분들이 터미널이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단말 장치다. 단말 장치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뭐예요? 바로 전송 해선, 데이터 전송 해선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예, 전송 해선도 있고요, 신호 변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호 변환,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장치니? 이게 바로
모뎀은 일종의 신호 변환 장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뭐야, 이게? 응? 자, 이거는 통신 회선입니다. 이렇게. 그지? 이런 보다. 통신 회선도 있을 것 같고, 또 뭐도 있을까? 응? 자, 이거 뭐야,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뭐지? 제어 하는 거지?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 하면 이제 전송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윤곽이 잡힐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계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요거지, 요거. 응? 프로세싱 하는 거야. 이거는 CPU.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거지? 컴퓨터란 말이야, 컴퓨터. 그래서 이건 컴퓨터야, 컴퓨터. 응? 컴퓨터. 컴퓨터는 뭐야? CPU가 있을 거고. 또 뭐 있어? 응? 주변 장치가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주변 장치는? 응? 뭐, 보조기억 장치도 있을 거고, 입출력 장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대략, 너무 자꾸 확장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이 정도만 할게. 이게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죠? 자, 1번은 단말 장치 있어야 되고요. 신호 전송 예선 있어야 되고요. 제어 장치 있어야 되고요. 여기 통신 소프트웨어는, 여기 들어있지 않지? 정답은 2번. 2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서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지 않는 거는 중앙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처리계에 속한다. 정답은 1번. 3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환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송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단말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비스는 해당이 없겠다. 정답은 4번. 4번,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성요소 중 일반전화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단말장치에 속하겠지. 정답은 1번. 5번. 정보통신망의 기본적인 구성에서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뭐 교환기는 뭐 단말기, 전송로, 통신 제어 장치는 여기 뭐 기본 그걸로 좀 넣기가 어렵겠다. 그지? 문제가 좀 애매하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냈어야 돼. 전화통신망에 이렇게 냈어야지. 그지? 출제하는 친구가 좀 졸다가 낸 모양이야. 응? 그래도 답은 뭐 찾아야 되니까 통신 제어 장치로 하자. 응? 오케이? 자, 6번. 다음 중 D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DC는 자, 회선 중단 장치, 신호 변환 장치라고 얘기해. 이런 거다. 자, 1번.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를 뜻한다. 맞고. 2번. 디지털 전송 설비가 사용될 때는 DSU가 적합하다. 맞죠? DSU는 디지털 연가일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 주는 거야. 여기는 디지털 연가일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야. 모뎀은. 알겠지? 차이가 그거다. 얘는 모듈레이션 하는 장비고 얘는 라인 코딩 하는 장비야. 3번 공중전화망에 접속할 경우는 모뎀. 그렇지? 모뎀. 4번 전송 데이터 오류 및 변복조 기능을 갖는다. 예, 아닙니다. 오류는 여기 컨트롤 쪽에서 하는 거야. 여기 컨트롤 쪽에서 하는 거야. 답은 4번이 틀렸다. 7번 다음 중 DSU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DSU는 연가일의 디지털을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지.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준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데이터 이런 건 없어. 여기는 뭐죠? 여기는 시그널이야. 여기는 뭐 데이터겠지. 그래서 요거를 시그널로 어떻게 바꿔줄 거냐. 시그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고 데이터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AM, FM, PM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어? 요게 뭐냐? 이게 ASK, FSK, PSK, COM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은